일단은 뉴욕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뉴욕 스테이크는 사실 등심 쪽이고 필레미뇽은 안심 쪽이고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여러분 아시죠? 티본 스테이크라고 있는데 아 여기 있다. 네, 전 이걸 먹을 겁니다. 안심도 먹고 등심도 먹을 수 있는 거. 와 120불 싸네. 포터하우스 플리즈. 포터하우스. 포트. How do you want to be cook? Medium please. Thank you very much. Can you recommend the wine please? Wine by yeah. the glass or? Glass please. Glass, of course. Thank you. Thank you. 이게 제가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려면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찐해. 저 사실 스테이크 먹을 때 거의 핏물이 약간 흐르는 레어 쪽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미디움을 시켰는데 이 집은 센터 핑크라고 써 있습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핑크빛이 나는. 새로운 스테이크 필레미뇽 필레미뇽 Have a good time, enjoy it. Thank you. 어우 나도 모르게 땡큐 땡큐가 계속 나오지. 네 먹기 전에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아니 잠깐만 먹고 설명해야 돼. 식어요. 필레미뇽 서로인 필레미뇽은 부드러운 대신에 국의 육향이 지나지나니까 이걸 먼저 먹어. 왜냐면 이걸 먼저 먹어버리면 이게 밋밋해요. 취소. 밋밋하지가 않아. 뭐 이것도 이렇게 와. 안심은 연한 대신에 육향이 강하지 않은데 와 괜찮은데 강해요. 이쪽은 서로인 등심. 등심은 약간 질기진 않지만 약간 씹는 식감이 좀 있죠. 대신에 육향은 되게 진하죠. 사우나는 것 같아요.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알잖아요. 부드러움을 느꼈다가 진한 육향을 느꼈다가 다시 부드러움을. 근데 그냥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야. 맛있어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와인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 써 있는 대로 가운데가 핑크예요. 센터 핑크. 제가 뭘 시켰냐면요. 정확한 명칭은 포터하우스입니다. 포터하우스. 티본 스테이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보면 뼈가 T자로 생겼잖아요. 안심과 등심을 동시에 맛볼 수 있게 돼 있는 거를 티본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티본은 보통 안심이 좀 작은 걸 티본 스테이크라고 그러고 물론 등심보다는 작지만 안심이 좀 큰 거를 포터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포트하우스는 이름이 왜 포트하우스일까 하는 게 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옛날에 이 맨하탄에 선술집 있었대요. 그래갖고 선술집 있는데 좀 늦은 시간에 선원들이 배고프니까 선술집에 들어와서 그 고기 좀 구워주세요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다 떨어지고 자기들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그냥 뼈 붙은 채로 잘라놓은 이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구워줬는데 선원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거를 찾아서 먹었는데 그래서 그 유명해졌고 여기서 썰이 중요한 게 그 집 이름이 포트하우스라는 바였다. 이 정도 설명하면 밥값은 했죠? 그럼 저는 이제 먹어야지. 제가 사이드로 주문한 버섯. 버섯 머리만 소태한 거. 본격적으로 식사를. 버섯도 맛있어요. 네, 잘 시켰다. 버섯이 스테이크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거 예술인데요? 그냥 육즙이 아니라 여기에 비법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보통 스테이크는 한입 두입이 제일 맛있잖아요. 먹고 나면 점점 팍 올라가서 쭉 떨어지는데 이 집 스테이크 장점은 팍 올라가서 계속 갑니다 이렇게. 오, 예술이에요 예술이. 비가 왔었네.